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3000m 여자 중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여자 중등부 결승전, 자, A조와 이제 B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출발은 같이 하는데 위치가 좀 다릅니다. 한 조는 약간 앞에서 출발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저렇게 나눠서 출발한 이유는요. 네. 서로 출발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까봐. 네. 그래서 부상을 입을까봐 저렇게 인원이 많을 때 네. 이렇게 두 개 조로 나눠서 출발하는데 네. 어쨌든 돌아서 만나는 지점은 거리가 똑같습니다. 아, 이 B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앞에로 보입니다만 거리상으로는 똑같은 말씀이죠. 네. 그렇죠. 원심력을 더 크게, 원을 크게 두니까요. 네. 커브를 크게 두기 때문에 네. 만나는 지점은 거리가 똑같습니다. 네. 자, 여자 중등부 3000m 결승전인데요. 출발했습니다. 자, 이 선수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여중의 신예진, 홍성여중의 이서현, 김천 한일여자중학교의 서수민, 충주여자중학교의 이지연, 경북체육중학교의 박혜민, 동산여자중학교의 권하영, 신정여자중학교의 이채린, 가좌여자중학교의 추윤아, 장항중학교의 나혜린, 천안 오성중의 홍지승, 김천 한일여자중학교의 양소은, 양양중학교의 김아영, 부천여중의 조혜서, 전남체육중학교 임서희, 정선중학교의 김나은, 옥천여중의 강민서, 경북 내서중학교의 한진희 선수가 출격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중등부 선수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예, 지금 뛰고 있어요. 1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네. 모처럼 아주 많은 인원이 나와서 반가운데 네. 이정목 같은 경우는 지난 춘계 중고대에서 제가 볼 때 지구력이 아주 뛰어나 보였거든요. 네. 신정여중의 신혜진 선수입니다. 네. 신정여자중학교는 육상을 아주 잘하는 그런 명문 학교로 전통 있는 학교인데 네. 신혜진 선수가 오늘 저 지난해 저 축제 때 금메달인데 네. 이번에도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했겠죠. 그러나 이서현 선수라고 있어요. 네. 우리 아래 유니폼 쪽에 2번을 달고 있는 홍성여중의 이서현인데 네. 이 선수가 지명대회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제가 중계방송을 할 때 이 선수를 높게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한번 또 오랜만에 경기를 나왔으니까 이서현 선수, 홍성여정의 이서현 선수도 한번 눈여겨보게 되겠습니다. 네. 가장 앞에서 끌고 있는 선수는 신정여중의 신예진 선수입니다. 네. 신정여중에 또 이채린 선수도 있네요. 네. 신정여중에는 뭐 이렇게 저 중장거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골고래 종목별로다 많은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페이스가 느리죠. 네. 아무리 중학생이지만은 이렇게 늦게 가는 조깅 페이스는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네. 아무리 못 뛰어도 제가 볼 때 중학교 3000m 선수들은 랩타임을 82초는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선수소리를 듣습니다. 네. 지금같이 뛰면은 아마추어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요즘 마니아들도 엄청 잘 뛰어요. 네. 여기 와서 선수들이 마니아한테 친다 가면은 얼마나 한마디로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네. 학교에서 연습한대로 네. 틀림없이 학교에서는 82초로 연습했을 거예요. 네. 그럼 시합 때도 82초로 뛰어야죠. 네. 뭐 1등을 하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하지 못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선수들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더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 지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의 중장거리가 밝다고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오버페이스 걸려서 질 때는 지더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82초로는 랩타임의 82초로는 뛰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네, 선수들에게 동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서수민 선수, 김천 한일여자중학교의 서수민 선수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신예진 선수는 그 뒤에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선수들도 이런 이 실전 대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하나의 경험, 이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오전에 일반 선수들 만 미터 트랙 경기를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봤거든요. 네.
어떤 지도자가 스탠드에서 선수가 앞으로 나가니까 네네. 야 나가지 마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이 지도자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뒤로 빠지는 것은 어떤 작전인가요? 이 뒤만 따라가다가 네. 이제 나중에 100m 남겨놓고 힘을 아꼈다가 턱 펴서 1등 하라는 거죠. 네. 이 뒤로 빠지니까 이 선수가 뒤로 빠지더니 2등을 하더라고요. 아 2등을 했군요. 그러니까 저는 네. 선수가 순위보다는 네. 이런 큰 선수가 되고 소질이 있다고 여기는 제자들은 네. 큰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 선수들은 또 성인 선수가 아니잖아요. 자라나는 이 꿈나무들이고요. 육상을 일단 시작했으면은 네. 그래도 올림픽은 아니지만은 네.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같은데 네. 그런 데는 나가봐야죠. 네.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제자들을 네. 그렇게 키워야 창무가 있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네. 자 홍성예중의 이서연 선수는 네. 연습을 많이 못했네요. 선두그룹에서 따라뛰지 못하고 세컨드그룹으로 가고 있는데 이서연 선수 지난해 1학년 때 뛰는 거 보니까 네. 이 선수 참 장래가 굉장히 밝다 제가 그렇게 보았는데 네. 아직 좀 연습이 덜 돼 있고 현재 선두는 195 신예진 선수죠. 네. 제 이야기를 들었나요? 신예진 선수가 치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뛰어줘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선수죠. 네. 자 신예진 선수 좋아요. 자 지금 스피드가 많이 빨라진 듯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신예진. 네. 가다가 네. 서더라도 네. 뭐 1등이 중요합니까? 네. 신예진 선수는 익상 일단 유니폼 스파이크를 신었으면은 네. 큰 꿈을 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을 노리고 네. 올림픽도 다녀오고 이런 선수가 돼야죠. 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눈치 보는 그런 경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잘 뛰고 있어요. 처음부터 뛰었으면 제가 큰 박수를 보냈을 텐데 잘 뛰고 있습니다. 네. 신정여자중학교 신예진 선수. 네. 자 현재 월등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정여중의 신예진 선수인데요. 자 머리띠도 예쁘죠. 네. 신예진 선수는 이제 세 바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선두 신정여자중학교 신예진. 어떤 선수마다 이 개인 기록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이 어떤 그런 기록을 깨는 것도 하나의 선수들의 당면 과제겠습니다. 육상 경기는 고대 네.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의 시금서. 네.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얼마냐? 그 지금 저 우사인 볼트 100m 거리 9초 58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9초 5 이내를 뛸 수가 없다. 네. 그랬더니 어느 스포츠 과학자는 8초 9도 가능하다. 네. 아, 8초 9요. 8초 9를 뛰려면은 네. 말 8마리가 끌어주는 네. 그런 힘이 필요하다. 아. 그 인간의 한계는 네. 9초 이내를 뛸 수가 없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스포츠 전문가들의 네. 이제 그 논쟁인데. 네.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 스포츠의 명언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예진 선수도 네. 3000m를 뛰지만은 신예진 선수가 초반부터 빠르게 자기 페이스를 갔으면은 신정수 선수의 최고기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중간에 뛰다가 빨리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예진 선수는 최고기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우리나라 육상의 현실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페이스메이커 앞에 있어서 막 따라 뛰면은 최고기록이 신예진 선수가 얼만데 네. 지금 순위 경쟁을 하면은 그 기록이 최고기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큰 선수가 되려면은 눈치 싸움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네. 내가 뛸 수 있는 능력대로 뛰어줘서 기록을 부별 신기록도 수립을 하고 네. 한국 신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큰 선수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자 신정여 중에 신예진 지금 속도를 줄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같은 이 페이스로 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자세도 예쁘고요. 네. 또 얼굴도 예쁘고. 네. 머리띠도 예쁘고. 잘 뛰잖아요. 네. 신예진의 스피드가 올라가니까 윤여춘 해설위원님의 칭찬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요. 네. 초반, 좋아요. 초반부터 이런 페이스가 있었다면은 오늘 좋은 기록도 한번 나올 법했는데요. 시계 보면서 뛸 수가 있죠. 네. 아주 좋아요. 힘이 좋아요. 자 이제 신예진 선수에게는 마지막 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한 바퀴 남아 있습니다. 신예진. 3000m도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서는 이제 좀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 구간이 오는데요. 잘 뛰네요. 네. 아니 왜 잘 뛰냐면은
지금 마지막 2600m를 8분 423초에 돌았거든요. 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잘하면 10분 이내도 가능하겠어요. 네. 마의 10분 벽을 깰 수도 있겠어요. 네. 지난 대회 때는 10분 12초를 뛰었거든요. 네. 자,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고. 지금 페이스 좋은데요. 네, 9분 16초를 지나고. 네. 9분 21초가 지났죠? 그렇습니다. 자, 10분 벽을 깰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지난대 10분 12초가 본인 기록인데 네. 그걸 경신할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스퍼트를 해줘야 되죠? 네. 남은 거리 약 100m입니다. 자, 100m 정도 남기고 신혜진 스퍼트 시작합니다. 자, 잘하면은 10분 벽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9분 47초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스퍼트 해야죠. 자, 신혜진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데. 자, 결승선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혜진. 자, 9분. 자, 신혜진 결승선 네. 통과합니다. 10분 벽을 깼어요. 그렇습니다. 9분 58초를 가리키고 있죠. 네. 자, 최근에 여자 중학생들이 10분 벽을 깨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신혜진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조금 천천히 뛴 게 네. 너무 아깝죠. 네. 지금 10분 벽 깬 것도 큰 박수를 보내줘야 할 일인데 네. 저는 지금 더 큰 욕심이 네. 왜냐? 이 선수는 네,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 아, 좋아요. 저는 그 신혜진 코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네. 참 코치 선생님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신혜진 선수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지금 정선 중학교의 김나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선수 그룹은 거의 다 들어왔고요. 중하위권이 이제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결승선 앞두고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동산여중의 권하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장항중학교의 나혜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남체중의 임서희 선수도 레이스를 마칩니다. 자, 홍지승 선수도 레이스를 마쳤고요. 자, 옥천여중의 강민서 선수. 동산여중의 권하영 선수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아직도 흠이에 많이 남아있고요.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본 선수 중에서는 네. 여자 중학교의 10분의 벽은 베를린 장벽처럼 그렇게 높습니다. 네. 그 높은 벽을 지난해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천안 오송중학교의 이명웅 선수 네. 그리고 아주 그 신체 조건이 케냐 선수처럼 다리가 신장이 긴 하체가 긴 장래가 기대되는 건대 부속 중학교 신수민 선수도 네. 10분 벽을 못 깼어요. 10분 벽을 깬 유일한 선수가 바로 신예진 선수입니다. 네. 신예진 선수는 초반에 조깅 페이스로 갔으면서도 후반에 뛰어난 그 실력으로 마의 10분 벽을 빼고 깨고 9분 58초의 기록을 좀 수립을 했거든요. 네. 자, 이 우리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신정여자중학교의 신여진 선수를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 틀림없이 미래의 큰 선수가 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양양중학교의 김하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 300m 채 남지 않았는데요. 좀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속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자, 처음부터 양양중학교 선수가 이렇게 뛴 게 아니고요. 김하영 선수가. 네, 김하영 선수. 쫓아가다 보니까 본인의 연습했던 것보다도 빨리 따라가니까요. 네. 오버페이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젖산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뛰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뛰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운동이 바로 이 장거리 종목입니다. 네. 이 중장거리 종목은
자신이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앞서 말했지만은 트랙 한 바퀴를 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랩 타임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82초 페이스로 뛰면은 일정한 2분 페이스 달리면은 10분 15초가 나와요. 네. 그래서 최소한 여자 중학교는 82초를 뛰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1위를 차지한 신예진 선수는 80초보다도 조금 빠른 79초 9 페이스로 뛰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잘 뛰어준 거죠. 네. 자, 이제 양양중학교의 김하영 선수까지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위는 신정여중의 신예진, 2위는 충주여중의 이지연, 3위는 경북체육중학교의 박혜민 선수의 동메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신예진 선수의 경기 이 초반에는 좀 아쉬웠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10분 100을 깨냐 못 깨냐 네. 아주 아슬아슬 했었거든요. 네. 10분 1초하고 9분 59초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러나 10분 100을 깨고 9분 58초 아주 잘했습니다. 네. 신정여자중학교의 신예진 선수 더욱더 멋진 선수로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